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장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우리나라 하면은 바다의 갯장어라든지 붕정어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잡코니카 종인 민물장어가 유명한데, 오늘은 바로 장어 구멍치기를 잘 잡는 달인분을 만나러 제가 사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진짜 기가 막혀요. 와, 아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한데, 오늘 제가 장어를 혼자 잡긴 못해서 제가 바로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물장어 구멍치기 유튜버 사천 달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한데 오늘 장어 볼 수 있나요? 제가 달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반드시 오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사이즈로.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 저랑 만나자고 했던 장소가 여기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 네. 장어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깨끗하죠? 그냥 물고기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장어는 네. 바다랑 연결된 기수역을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저 밑에가 바로 바다고 네. 이렇게 풀로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장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괜찮은 돌들도 많고 장어가 이렇게 옆에 갈대 사이로 해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여기에 장어가 많습니다. 야 진짜 이곳은 일반인분들이 놀러 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와 물 진짜 맑다. 오 막상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어? 은어라고요? 우와 엄청나게 빠른 거. 요 밑에 여기에 네네네 은어가 엄청 많거든요. 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끼들이 되게 많은데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은어가 이끼 먹죠. 네 새끼 때 은어가 이끼 먹는다는데, 오 이게 다 뜯어먹었다. 우와 여기서 은어 낚시해도 되겠다. 오 엄청 많아. 오 생각보다 크다. 한 20cm 돼 보이는 은어들이 엄청 돌아다녀요. 자 지금 계속 장어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데, 이 장어가 여러분들 많이 잡고 싶어서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했던 이게 전통 낚시법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두 마리 잡는 약간 그런 낚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와 이거 느낌 좋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있을 확률이 크대요. 돌이도 엽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콘크리트, 장어가 서식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거든요. 장어는 있으면 바로 입구 쪽에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와 미꾸라지로 웬만하면 갯지렁이랑 청지렁이 이런 걸로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잡고기들이 입질이 심해서 아 저는 거의 미꾸라지를 씁니다. 그러면 껍지나 맥이나 장어 그 외에는 건드리지 않아요. 오 맥이 잡히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출조하시면은 못 잡으신 날도 있으세요? 허다하죠. 허다해요? 안돼 오늘은 안돼.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최대 몇 마리까지 입질을 보시거나 잡아보셨어요? 많을 때는 6, 7마리까지 입질을 받아보긴 했어요. 그 정도면 진짜 많은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입질이 없어서 조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내 콧구멍만 보이네. 혹시 어떤 뭐 하시는 거세요? 이거 뭐지, 초크라고 하나? 초크? 이거 어업 하시는 거예요? 어업 하시는 거예요? 아 어업 하시는 거구나. 어? 진짜 가만히 있으면 걸리네. 은을 한 마리 물래? 아니요. 한 마리 줄게. 아니 괜찮아요. 아 저기 이렇게 길목에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그냥 잡히는 거구나. 아이고 저기 아저씨 누우셨어요. 덥다고. 아, 근데 진짜 더워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지금 35도 정도 돼요. 네? 잘 나오셨어요.
자, 새로운 포인트에 왔어요. 와, 야, 여기 보들이 있고 물이 엄청 맑습니다. 근데 혹시 다리님 혹시 잡을 수 있겠어요? 못 믿으시나요? 아, 살짝. 네. 아니요, 아니요, 아이, 저 믿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앞에는. 네, 알겠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세요. 놨어요, 먹다가. 아, 오, 끊겼어. 끝부분만 따먹었네. 예. 왜요, 왜요, 왜요? 나왔다. 예? 나왔어. 이거 이봐, 이거. 어디요? 이런 놈들은. 오, 진짜. 우와. 미쳤다. 아, 예, 장어. 장어 쳐다보네. 오, 예, 뭐야. 오, 쟤네 바로 물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진짜 희한한 경우인데. 와, 와, 미꾸라지 먹었어요. 가. 쟤네 뭐 키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키우기는. 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정말 자주 못 보는 건데. 와, 이번에는 바늘 걸어서 하실 거죠? 네네. 우와. 어디 가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와. 잡았어. 와, 잡았어. 입술에 걸었다, 입술에. 와. 입술에 걸었다. 와, 이 장어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 손으로 잡나요? 와.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손으로. 쌀을 안전하게 잡으려면. 황금 색깔이다. 굴 속에서 나올 때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와. 와, 진짜 대박 크다. 오, 사이즈 괜찮다. 와, 누렇다. 와, 이 정도면은. 와, 대박.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지금 한 건 올렸습니다. 와, 진짜 다리 맞으시네요. 와, 오늘 잡았다. 잡았다. 아, 이거 체면 좀 서네, 이제. 와,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한 40cm는 거뜬히 넘겠어요. 와, 이게 여러분들 무거운 거 보세요. 황금장어, 황금장어. 얘네 많이 풀어주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응? 아, 네, 안 풀어주죠. 네. 아, 작은 놈들은 반생합니다.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거든요. 진짜 큰 사이즈예요, 여러분. 네. 대박입니다. 와, 우리 사천다리님. 와. 와, 이 콘크리트 엄청 커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리얼리티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제 눈으로도 잘 안 보이고 배만 얇다 보니까 엄청 큰 콘크리트가 양옆에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곳에 장어가 또 산다고 합니다. 저런 보 사이에도 구멍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콘크리트들이 오래 시간 지나면은 저런 데 이제 부식이 되면서 그리고 물로 깎이고 생물들이 물리적에 의해서 막 구멍이 생겨요. 그런 곳에 이제 장어나 이런 애들이 살아가는 건데 저쪽에 아들분이 잠수해서 장어가 여기 근방에 어디 있나 해가지고 좀 찾으러 가셨고 저기 있어요? 진짜 있나 보네. 근데 장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구멍이 있으면 거기 들어갔구나. 입질 왔어요? 입질 왔다. 아, 진짜로요? 잡아라. 잠깐만요. 아, 지금 한 마리 뺏어갔다고 하고요. 아들분이 찾은 거 장어 들어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프로로. 수심이 좀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그 줄을 보면 네. 줄이 움직이죠, 줄이. 오, 움직인다. 네. 네. 이게 장어예요. 확실히. 오, 진짜 움직인다. 줄이 느슨했다가 막 팽팽해졌다가 그러거든요. 되게 짧다. 프로 잡. 물었어. 오, 흙탕물. 우와! 와! 왜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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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진짜 다리 맞으시다. 와. 와, 아니, 맨날 작은 거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물이 진짜 작은데. 우와, 이거는 또 색깔이 안 노랗죠? 아, 좀 노랗긴 해요. 실제로 보면은 하얗고 노랗고 섞여 있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와, 어쨌든, 와. 우리 사천다리님.
여러분들 사천다이님 대박입니다. 네, 여기 또 뭐 있어요? 네. 등거래님 한번 해보자. 진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맥인가 나온가 있어요. 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방금 진액. 방금 내가 잡고 있었던 여기다가 진액을 엄청 묻혀놓은 거예요. 방금 이렇게 뺑뺑 돌렸어요? 네. 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을 여기다 걸고. 네. 가운데 손가락? 여기다 걸고. 네. 시대를 이렇게 잡고. 쑤신 다음에. 세게 잡지 말고. 네. 잘 갖다 대고 입질이 오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작대기를 탁 놔주면 돼요. 자, 맥인지 짱은지. 지금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벌어님이 한번 도전해 봅니다. 살살 흔들면서 앞으로 옆으로. 안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해보려 했는데 안 느껴져가지고 맡길게요. 여러분, 제 아들분이랑 콤비네이션이 진짜 최고입니다. 나갔다. 네? 나갔어. 어떻게 알아요? 방금 나갔어. 보였어요? 맞지? 맥이. 맞지? 어. 맥이었어요? 맥이. 아, 맥이었구나. 야, 아까 처음에 놓쳤던 그 장어 굴 다시 가고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장어들이 되게 신비로운 동물이잖아요. 산란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정으로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산란을 한 그 실뱀장어들이 2년인가 3년인가 성장을 해도 그렇게 조그맣게 작게 성장을 해서 그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장 과정에서도 온몸이 굉장히 투명한 신비로운 상태로 지내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죠. 정벌어님 이거 잡으면 오늘 퇴근. 저도 한 마리 잡아도 아우 퇴근이죠. 못 잡으면 어떡하지? 못 잡아도 퇴근이에요. 못 잡아도 퇴근.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진짜 마지막이에요. 와, 근데 여기 앞에 바로 꺽지가 있네. 와, 크다 꺽지도. 여기에요? 네. 어디다 찔러요? 포인트를 설명하면 흘러내리오는 곳. 네네네네. 그리고 대체로 위쪽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위에서 뭔가 내려올 때 먹이 활동을 하려고. 이 다리 밑에 반을 묻어놨거든요. 네네네. 그 반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있어요. 네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아래. 예, 관하고 콘크리트하고 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장어는 요만한 틈을 좋아하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을 좋아합니다. 와, 근데 여기에 장어가 없을 것 같죠? 신기하다. 오, 뜬다 뜬다. 어? 오. 진짜 진짜 진짜. 그럼 줘야 되는데. 뭐야? 뭐야? 빠졌어, 빠졌어. 몇 개 뭐? 엄청 세요. 땡겨요, 세게. 확, 확 땡겨요. 짱인가? 짱어 같은데? 어? 짱어야, 짱어. 짱어? 어떻게 알아요, 입질은?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진짜 있어요. 제가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까 여기였나요? 오른쪽. 지금 이거 뺐어요? 네, 그거 위에다 올려놓고 땡길까요? 아니 아니, 좀 더 좀 더 있읍시다. 짱어 맞긴 하는 것 같다. 짱어 맞죠? 오, 계속 땡겨, 계속, 계속 땡겨. 가도 돼. 땡길까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오, 됐어, 잡았어, 됐어, 잡았어. 됐어, 됐어. 잡았어.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요. 오, 이야. 우와. 오. 잡았어. 어, 짜고 짜고 이거 놔줘야겠다. 근데 이거 아, 잘 물었다. 아, 물. 아, 물에 있고. 뭐야? 나이언 환생. 잡았어. 와, 황금 색깔 보셨어요? 와, 이제 짱어 손맛 알겠죠?
와, 엄청 쫙쫙 당기네요. 쳐봤어요 저도. 야, 와, 우리 첫 출조에 한 마리. 아, 역시 달인 만나니까 숟가락 얹어주셔가지고. 수세자 해야 되겠는데. 와, 진짜 이런 데 나오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런 데서 진짜 나오는 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시골길에서 그냥 걸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야, 여러분들, 제가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제가 잡은 거 방생하려 했는데 제가 놓자마자 바늘을 빼고 도망갔습니다. 아무튼. 잡았어요. 제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통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준 겁니다. 진짜로 옆에서 네. 본 달인으로서 인정이죠? 얘기는 인정합니다. 제가 확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실히 제압을 했는데 야, 대박 사건. 아, 오늘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잡은 건 두 마리고 이 작은 거 말고 큰 애들 있죠. 제일 큰 애 두 마리로 오늘 잡았거든요. 우선 옆구리에 상처 있던 애 얘도 아까 잡은 애인데 우와 엄청 커요. 자, 야, 오늘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장어가 나와서 밥을 받아 먹고 들어가지 않았나. 저기 수로 구멍 저런데 예상치 못해서 잡질 않나.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아,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사천다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신다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 스승님 내년에 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제자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두 손으로. 네, 감사합니다. 두 손이에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